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제외한 다꾸템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저한테 이제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사실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모르는 작가님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이거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만한 게 많아서 그동안 사실 못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제품이 많을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는 키스컷입니다. 오늘은 크게 키스컷, 보조지, 기타 제품,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샤샤샤샥 빨리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키스컷인데요. 키스컷은 바인더를 총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키스컷 바인더인데 예전에 샀던 거예요. 어디 거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 한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기 거고요. 이게 논란이 생기기 전에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썼었고, 요거를 다쓴 다음에 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맥컷 바인더 있죠? 그거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싼 거 사지 마시고, 다이소 제품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봐볼까요? 이게 비닐이라 빛에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세 칸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이 많다 보니까 저는 꼭 이렇게 A4 용지나 스티커 쓰고 남은 요런 뒷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넣어놓고 이렇게 키스컷을 넣어놓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요런 가을가을한 키스컷들. 그리고 음표. 이거는 다꾸 초창기에 번개장터로 한 번에 왕창 구매했었던 제품이어서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띵 받아놓고 한 번도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음표라든지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티커 옆에 쓰면 존재감이 뚜렷해서 잘못 쓰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펄이 들어간 건데요. 촤라랑 하죠? 제가 조금 약한 게펄 들어간 제품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뻐서 이건 제가 산것 같아요. 양이 많은 거 보니까 샀는데 진짜로 또 이것 역시 못 쓰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쓰이는 건 요런 거 정도? 요런 거? 너무 예쁘긴 너무 예쁘죠. 여기서부터는 베니네 작가님 건데 한참 제가 좋아했었더랬죠. 약간 요런 느낌들 있죠. 제가 요런 느낌들에 한참 빠졌었어가지고 한 1년 전인가요? 그때쯤에 왕창 사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4개 있죠? 이게 다 베니네 작가님 거였는데 블러한 느낌의 요런 마테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하고 색깔별로 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스텔 아니면 뭐 비비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걸 다 샀었어요. 많이 쓰고 아까워가지고 몇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절템들 제가 있는 다꾸방 같은 데서 띵 받았던 것 같은데 까먹고 못 썼어요. 재작년 여름에 사서 내년에 써야지 해놓고 못 쓰고 올해도 까먹고 못 썼습니다. 내년에는 꼭 써보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진짜 펄 많죠? 제가 초반에는 정말 제 타입을 모를 때라 좀 예쁜데 할 만한 건다 샀는데 이런 펄 들어간 거 제가 진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곤란입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완전 옛날 제품인데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나비거든요? 이렇게 나비예요. 이런 식으로 된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냥 고전 다꾸나 요런 거할때 주로 씁니다. 근데 제 바인더를 궁금해해 주셔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흥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 화재 논란에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사놓고 못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혼자 그래도 있는 건 써야 되니까 혼자 쓰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예전에 나왔었던 거여가지고 예쁘긴 진짜 예쁜데 이못 쓰고 있어요. 한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못 쓰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조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좀 붙이거나 하는데 쓰고 있어요.
마태 대신 이렇게 밑에다가 써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디 건지 모르겠네. 이것도 폭죽 예쁘다고 해서 한참 폭죽 유행일 때 샀는데 조금 사이즈가 크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요렇게 작게 돼 있고 요렇게가 하나입니다. 요렇게. 근데 이래 보여도 이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붙이잖아요. 진짜 예뻐요.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은 초반대여가지고 그 아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여러분. 못 모르고 사거나 유행이 지난 게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웨이투 패치, 뭐 모히또이 이런 것들도 샀고요. 이런 것도 좀 신기하죠? 점선. 그다음에 여기는 다 논란인 제품들이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여기도 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희봉 작가님 거 진짜 예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이거 띵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진짜로 아까워서 못 쓰겠다니까요. 그렇지만 올해는 아끼지 않고 쓸 예정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거는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덕질 다꾸라든지 아니면 인물 다꾸 막 화려하게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써줘도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다 폭죽 띵 받았었던 거고요.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마 희봉 작가님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예쁘죠? 약간 네온 하면서도 은박이 달려있는 게 그 체인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요 폭죽 스티커는 어디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작가님 거든 상관없이 요런 폭죽은 하나씩 사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왜 사지? 싶었거든요. 근데 사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완전. 그리고 요거는 한참 스크랩 닦고할 때 샀었던 겁니다. 약간 요런 느낌들이거든요. 이렇게 잡지 찢어가지고 그 위에 그냥 무심하게 툭 붙이면 예뻐서 구매를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자주 얘기하고 자주 말씀드렸던 뒹굴뒹굴입니다. 기가 막혀. 정말 자주 보셨죠, 여러분? 수채화 느낌인데 글자 위에 붙여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서 진짜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추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행템들 조금씩 다 띵받았던 거 요런 거.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색종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품을 잘 몰라서 어디 건지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모르는 것은 퀴즈로 여러분들의 몫으로 좀 남겨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제가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요런 게 있다. 이것도 지니온이었나? 이런 건데 제가 한번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까? 하고 샀었는데 새로운 거는 함부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씁니다. 이거 막상 살 때 스티커 사고 막 이럴 때 이거 붙여줘야지 하잖아요. 절대 안 써요. 그리고 계절템 딸기들 너무 예쁘죠? 진짜 옛날에 나왔던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너무 예쁘다니까요. 이렇게 딸기 색깔별로 이런 키스컷 전부 다 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마트에는 통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키스컷은 사실 못 쓰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친구랑 띵하거나 번개장터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번개장터. 근데 요즘에는 번개장터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약간 오잉스럽게. 물론 이게 소분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긴 한데 그거를 원가보다 높게 받을 필요는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번개장터를 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것도 친구가 띵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신기한 게 그 아까 뒹굴뒹굴 키스컷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화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글을 쓸 수 있지 글 위에다가 붙이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느낌 있어요. 특히나 키스컷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띵으로 샀습니다.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띵 구해요 하면 저요 해서 막 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참 이거 유행해가지고 이런 시리즈 많이 나왔었죠? 이런 거는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히히클럽의 동그란 키스컷입니다.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페어 가서 구매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저기 붙여주거나 먼슬리 하거나 골트리커 같은 거 쓸 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빵빵해서 이제 좀 보기가 힘들죠? 이것도 다 페어가서 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다숏 문방구입니다. 완전 뽀짝뽀짝. 이게 제 바인더가 뒤로 갈수록 그 유행도 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요런 것도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제가 한참 빠져있는 은색 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쇠맛 이 유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스티커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친구가 띵해준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잘 쓰면 되게 예뻐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쉽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붙여주면 분위기 살리는 데는 아주 왔다입니다. 왔다. 여러분 왔다 뭔지 아세요? 여기 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인물 스티커 쓸때 종종 쓰는 너무 귀엽죠? 요렇게 생긴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인물 위에다가 뭐 요런 거라든지 막 이렇게 붙이면 예뻐요. 아니면 키스컷 위에 이렇게 붙여도 예쁘죠? 요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올해 정리를 했던 건데 다꾸 친구가 생기고 띵을 둘이 나누면서 이제 제 바인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펄리 버튼 요거는 고양이 다방 제품이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인더입니다. 요거는 다이소 네컷 바인더고요. 이게 꽤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요것만 쓸것 같아요. 짜잔.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름을 아는 게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고 있는 브랜드 손문방구. 약간 집 꾸미기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다꾸 할 때에도 잘 쓰이고 아니면 그냥 귀여운 다꾸 할 때도 진짜 진짜 잘 쓰입니다. 그다음에 모서리 작가님 여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적인 키스컷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특히나 1m나 2m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특히나 이런 거는 띵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띵은 사긴 하지만 띵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팔진 않아요, 띵을. 굉장히 귀차니즘이기도 하고, 띵할 바엔 그냥 선물로 준다의 개념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 하트. 진짜 독특한데, 진짜 예쁘거든요? 더프리 빌리지 제품인데, 여름에 나왔던 건데, 진짜 예쁘죠? 옛날 하이틴 감성 그대로 뿜뿜 나는 제품이에요. 그다음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설기 일러스트 작가님 거. 역시나 은박이 좀 이렇게 달려있고 요런 거 너무 포인트로 주기도 너무 예쁘고 애매한 공간 채우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요런 거라든지 요것도 설기 일러스트 작가님인데 요즘에 A6에 닦고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요렇게 써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설기 일러스트 제품들이 다 요런 느낌들이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예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줄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진짜 저랑 비슷하다면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꾸 친구가 스크랩에 빠져가지고 줬었던 키스컷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름에 나왔었던 제품들이죠. 그다음에 폭죽 이것도 친구가 샀다고 준 건데 이런 게 은근히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죽을 쓰면 확 느낌이 살아납니다. 뭐 사지 하시는 분들 일단 폭죽은 하나씩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런 꽃들. 제가 고전 다꾸라든지 그런 다꾸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비비드한 색감의 키스컷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름 때 샀던 거. 요거는 플러피 러브 클럽인데요. 여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소품으로 붙이기에도 너무 좋고 A5에 닦고 할때 하나씩 붙이면 감성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준 건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아마 여름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음료랑 아이스크림, 뭐 빙수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제가 이렇게 은박이 있는 걸 요즘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은박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게 돼요. 무조건.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렇게 설탕 코팅된 것도 많이 나오죠? 약간 요런 느낌들이거든요. 요런 느낌. 그다음에 요거는 뽐뽐 제품.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진짜 잘 쓰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 은박 보이시나요? 완전한 은박. 그리고 뺑글이.
이거는 아마 스티커스 제품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기 일러스트 아까 보여드렸던 키스컷 있잖아요. 그거랑 두 번째로 정말 정말 잘 쓰입니다. 이게 한때 막 품절도 나고 이랬어가지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진짜 잘 써요. 역시나 이것도 스티커스 제품. 그다음에 요거 러브 크레센트였나요? 고 작가님 건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작은 것도 요런 거라든지 요런 것도 칼선이 나 있긴 하거든요. 안 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은은하게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요즘 거의 제 원픽에 가까운 그런 제품들이고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들 너무 귀엽죠? 요렇게 은은하게 써주기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요런 끈이나 또 딸기. 그다음에 요것도 페어에서 사왔던 건데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보시는 거랑 쓰이는 거랑 또 다르다니까요? 요런 느낌들입니다. 요렇게 완전 블링블링한 느낌. 그다음에 픽셀. 그리고 요거는 미니팩 작가님 스티커인데 약간 이렇게 3D 뽕뽕 느낌이 나는 집 키스컷입니다. 이것도 나름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도 잘 쓰이고 있고 저는 뒹굴뒹굴이랑 아니면 요런 제품들처럼 이렇게 좀 연한 색감이 좋은 것 같아요. 글자 위에도 부담 없이 붙일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색감도 여리고 문안템이 좋은데 막상 사는 건 튀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요거 다이소 거죠? 그다음에 스크랩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게 스크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짝 약간 Y2K 느낌도 나서 쇠맛 뭔지 아시죠? 그런 쇠맛으로 붙여주기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잘 쓰여요. 이게 다 친구가 준 거여가지고 이런 것도 전부 제 뒤에는 다이소입니다. 이거는 알로하 공금 제품 여름 거고요. 뒤에는 다이소에서 샀던 것들인데 좀 쓸만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가 두 번째 바인더입니다. 하면서도 계속 의문이긴 한데 재밌으신가요, 여러분? 볼만하신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거는 쉽게에서 구매했던 키스컷들입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구매를 했고 하트예요. 은근히 잘 쓰인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아직 꽉 차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래도 보여드려 볼게요. 빗 때문에 살짝 세워서 이건 친구한테 몇 패턴만 띵 받았었던 무디 클럽이었나? 거기 건데 두 패턴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요. 이게 파는 데가 없고 통판도 안 열어가지고 없더라고요. 띵 받고 싶은데 번개장터에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하나씩 삽니다. 그리고 이런 블링블링한 것들 이런 거는 친구가 사서 다 주거든요. 제가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친구가 사서 한두 패턴씩 잘라서 주는데 은근히 이런 게 진짜 잘 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거는 은근히 잘 안 쓰여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거든요. 진짜 예뻐요. 그 다음에 소소히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다 이런 거 너무 예쁘죠? 띵해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한두 패턴 정도씩 샀어요. 이런 동그라미들 확실히 유행이 많이 바뀌긴 했네요. 플러피 러브 클럽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죠? 고전 다꾸할 때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글렌이었나? 그 제품인데 스크랩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스크랩 관련된 감성 있는 것을 사서 줬는데 이것도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색감이 약간 이런 재질이어서 은근히 잘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야가 넓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난 귀여운 게 좋아하고 마냥 귀여운 것만 사면 거기 안에만 갇히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스크랩하는 친구가 줬었던 거고 이거는 쉽게에서 산 겁니다. 이게 한 롤인데 진짜 싸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되게 좋고 진짜 양도 진짜 많아요. 추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것도 쉽게에서 샀던 건데 버블이거든요. 사실 유행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종종 이제 덕질 다꾸하거나 그런 데 써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렇게 키스컷 바인더는 끝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요거는 키스컷이기는 한데 뭔가 데코의 느낌보다는 스티커의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그런 키스컷들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런 네모네모 제품들입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통을 팔거든요. 세 개.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희붕 작가님 제품입니다. 찢어 쓰는 보조지고요. 요거는 색깔별로 구매를 했어요. 핑크색, 검정색 계열.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딱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고 덤 같은 걸로 왔었던 요런 보조지예요. 이렇게 잘라서 쓰는 보조지여가지고 예쁘죠? 이게 잘라서 쓰는 보조지는 굉장히 예쁜데 단점이 막상 닦고 할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이거를 다볼 수가 없어서 잘라서 하나씩 써야 하다 보니까 직접 찾아서 쓰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보호하고 있는 요 필름들은 다이소에서 샀던 그 네컷 사진 넣는 그 필름 있거든요. 1,000원에 40개 하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다 데코보코 제품들. 제가 뒤늦게 데코보코에 빠져가지고 급하게 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죠. 이런 게 은근히 정말 잘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잘 쓰고 있는 제품들 이런 거 있으시다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써보고 정말 좋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차모차에서 샀던 건데 핀입니다, 핀. 이것도 앞뒤가 한 롤인데 양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죠? 심지어 이거 되게 많이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짜자잔. 요거는 전부 다 타오바오에서 샀던 것들입니다. 사실 요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패턴, 요게 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패턴 종류별로 다 나눴어요. 이게 한 롤인데 같은 패턴끼리 잘라서 모아놨습니다.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 좀 쓰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작은 모조지 자주 쓰시는 분들은 국내 제품 것도 좋지만 이런 거 한번 써보시고 오 나한테 맞다 싶으면 국내 제품 거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가격이 2분의 1 정도로 싸기 때문에 입문하시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들 굉장히 예쁘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각 스티커. 이것도 원래 스티커예요. 하나씩 다 말아져 있는. 근데 제가 다 뜯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야 마음이 좀 편해서 이런 것도 말풍선. 자주 보여드렸던 말풍선들이죠. 저는 패턴별로 잘라놓지 않고 그냥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잘라놔요. 왜냐면 패턴별로 잘라놔도 어차피 쓰는 거는 쓰고 또안 쓰는 건안 쓰고 다시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가 오히려 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패턴별로 잘라놓지 않고 그냥 크기별로 잘라놓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산거 이렇게 네 개가 세트였는데 그렁그렁단 제품이에요. 제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딱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고 게다가 비비드한 게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요것도 많이 나눠줬어요. 많이 나눠주고 딱쓸 정도의 패턴만 남겨놨습니다. 한 6개? 다 6개 패턴 정도만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수왕 스튜디오. 색감은 진짜 예쁜데 자주 쓰는 글귀가 아쉬워서 아니라 아쉬워요. 막 잣돼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색감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쿠소? 하나쿠소 제품. 요 작가님도 제가 정말 좋아하죠. 요런 미니 모조지. 저는 특히 투머치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요런 미니 모조지가 진짜 잘 쓰입니다. 그 제가 떡매 위에 뭐 모조지를 붙이고 약간 레이어드 타면서 다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레이어드 할때 요런 제품들 굉장히 잘 쓰여요. 요것도 같은 데서 나온 건가 봐요. 그리고 요거는 테무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줄이 돼 있어서 조금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는 칸 나눌 때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리 작가님 거. 약간 색감이 조금 따뜻한 게 이런 느낌. 귀엽죠? 이것도 역시나 패턴별로 잘라놓지 않고 그냥 크기별로 이렇게
잘라놓고 있습니다. 그 개인마다 다 가지고 계시는 정리 비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그런 게 저한테 좀 궁금하셨을까요? 정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다 띵 받았던 거고요. 이렇게. 사실 저는 정리 뭐 이런 거는 별거 없고 눈에 보이되 안 보이는 곳에 넣어놓자. 그러니까 제 정리 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제 눈에 보여야 저는 다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라 쓰는데 근데 어디 상자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함이라 이렇게 꽂아놓으면 빼서 바로 쓸 수 있지 뭐 상자에 덮어놓은 다음에 뭐 뚜껑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도 꽤 많죠? 이것도 테무인가? 에서 샀을 때 덤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바인더 있잖아요. A5 요런 유댕닷컴에 속지가 있는데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서 요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쓰고 있어요. 요거 보다 더 크면 2포켓짜리 잘라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많이 남아있는 속지가 많아서 요렇게 쓰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거는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네컷 바인더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씩 또 볼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나왔던 거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완전 고전고전 틱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잘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요. 본격 네모네모의 향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리고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 이런 거. 레이어드 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그 다음에 희봉 작가님 거. 이거는 제가 덕질 다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전 멘트 하나 붙여주면 바로 다꾸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히히클럽 거. 근데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띵으로 살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스티커스 제품 인덱스인데 전 인덱스로 안 쓰고 투머치 다꾸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기 일러스트의 글자 스티커들. 매번 알쓰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요거 써가지고 사서 잘 쓰고 있고요. 요거면 러브송 뽀빠이였나? 거기 제품인데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너무 예뻐요. 살짝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데 패턴이 짧기는 하지만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 절반 정도 쓴 건데 양이 많아서 합격. 그 다음에 요런 토마토 마트에도 어디서 샀는데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색감 쨍해가지고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요런 모조지 스타일들 소라 작가님 거. 감성이 확실히 좀 다르죠?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써주면 여름에 산 거지만 요즘 계절에 써줘도 예쁩니다. 그리고 테무에서 샀던 거 이것도 스티커스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냥 네모네모 되어 있는 건데 약간 애매한데 채우거나 아, 투머치한데 뭐가 없을까? 할 때 그냥 막 붙이기 좋은 스티커예요. 근데 너무 자주 보셔가지고 자꾸 너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여드리는 게 좀 민망한 느낌? 이것도 러브송 뽀빠이 제품입니다. 종류가 이게 두 가지 있어서 다 샀었고요. 그 다음에 히히클럽. 이것도 여름에 샀던 건데 약간 이렇게 네모네모 하거든요.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고전 닦고 하거나 아니면 이 네모난 곳만 따로 이렇게 쭈루룩 붙여놓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닦고도 꽉 차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샀습니다. 고전 말풍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 닦고에서 종종 보셨죠?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어스쿱 오브 피 제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 네모네모에 빠졌었죠. 요런 느낌. 테무에서 샀던 거. 요렇게 해서 두 번째 통은 끝입니다. 그리고 길고 긴 키스컷의 마지막 여정. 여기는 쉽겟에서 이번에 사왔던 거라 다 보셨던 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요런 네모네모한 것들. 그리고 요런 거.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데 네모네모한 거. 너무 예쁘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역시나 네모네모. 다 네모네모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요런 거는 인물 닦고 할 때 작은 사이즈의 인물 닦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요렇게 프레임 붙여놓으면 살짝 Y2K 느낌도 나고 예쁩니다. 요런 거. 너무나도 투머치스러운 느낌이 나죠? 요런 거에서도. 왜냐면 이것저것 제가 붙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많아야 해요. 금방 지겨워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것도 인덱스 같은 느낌들이고요. 요렇게 너무 네모네모한 것밖에 없어서 좀 민망한데, 다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다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고전한 이런 말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이 쓰여있는 키스컷까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제가 가진 키스컷의 전부고요. 이게 확실히 조금 투머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초반에는 뭘 살지 모르고 막 이것저것 샀다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저만의 스타일이 좀 확고해진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키스컷은 기본적으로 많이 쓸 거 조금 몇 개, 그리고 내 스타일의 거 몇 개, 내 스타일 아닌데 하는 것도 몇 개 가지고 계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꾸의 견문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모조지인데요. 제가 모조지 바인더를 작은 거 6개, 큰 거 하나, 총 7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떡매는 또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인더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떡매입니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떡매만 넣어놨고, 사실 떡매는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떡매인데 엽서 넣는 그 있잖아요. 그 바인더 세 개를 쪼개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유행했던 떡매들도 저는 싹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고 한 2, 3년만 지나도 그 유행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귀엽죠, 여러분? 저는 이런 데서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다 종류를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옛날에 막 유행했고, 번개장터 같은 데 사면 한두 장씩 주고, 아니면 막 뭐 떡매 모음 해서 팔고 막 이랬었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귀여운 거, 키치랑 귀여운 거 모아놓은 게 하나 있고요. 이것도 엽서. 요거는 귀여운데 큰 거, 큐트인데 빅입니다. 추억 돋으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유행 지난 템으로 닦고 가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봐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요즘 써줘도 예쁘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 이런 거 보낼 때 편지 써가지고 보내거나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인스 시절에 샀었던 떡매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자주 보이는 거랑은 살짝 무드가 다르긴 하죠. 이렇게가 있고, 짜잔, 이게 찐입니다. 요거는 완전 키치하고 귀여운 그런 것들, 아니면 스크랩 관련된 것들인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약간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 예쁘죠? 이것도 한참 유행했다가 유행이 지나서 못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정리를 다 해주고 있었죠. 요런 거나 요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인물 닦고 할 때 속지로 써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런 게.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뒷배경지로 써주면 아주 예쁩니다. 이 바인더는 다이소 바인더예요. 제가 닦고 초창기에 모아놨던 것들. 디즈니나 지브리 관련된 거 다 그냥 친구가 줘서 모아놨었던 건데 너무 예쁘죠? 그 다음이 요렇게, 그 다음에 떡매를 해놨습니다. 이제 떡매를 하나씩 사다 보니까 해놨고, 후다닥도 빠르게 보여드려 볼까요? 이번에 샀던 거
요런 떡매들은 이렇게 그냥 박스 해놓고 바꾸하는 책상 옆에다가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뒀다가 생각날 때 쓰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냥 다 하나씩 그냥 꺼내서 쓰고, 누구한테 선물 줄 때 몇 장씩 뜯어서 쓰기 좋아서 선물 줄 때도 여기에서 주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색감들이 하나씩 하나같이 다 정신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만 모아놓은 떡매 상자예요. 이런 것들, 국내 제품들. 이 해피기 작가님 건데 완전 고전틱하고 예쁘죠? 진짜. 이거는 끼니 디자인 제품. 이것도 해피기. 진짜 예뻐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런 건 테무에서 샀던 거. 러브송 뽀빠이 제품. 이런 거. 이거는 좀 배경으로 휘뚜루 마뚜루 붙이기 좋은 거를 좀 주로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떡매가 양이 많으니까 특징 있는 걸 사버리면 조금 지겨워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은근히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배경으로 붙이기 좋은 것들 삽니다. 이런 거는 다 플러피 러브 클럽이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주로 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 떡매 위에 저는 모조지를 붙이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무난한 걸 산다. 여름에 샀던 거고요, 세트로. 이거는 덤으로 받았던 거. 아니면 이렇게 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 작가님 거고, 이건 우루루 작가님 건데 진짜 배경으로 쓰기 이런 거는 너무 좋아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니면 윅스라든지 A7에 쓰기 좋은 떡매들은 딱 요 정도 사이즈의 떡매입니다. 이건 쉽겟에서 샀었던 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샀었던 제품들. 이런 거 얼리브인가? 5개 5,000원? 10개 5,000원? 막 페어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매는 요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저는 떡매랑 같이 이렇게 속지도 떡매처럼 사용을 해줍니다. A7 속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속지로도 쓸 수 있고 떡매로도 쓸 수 있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살 때에도 이런 느낌들을 자주 삽니다. 이런 거 사면 떡매를 따로 붙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주고 있죠. 이것도 하나쿠소 작가님 건데 예뻐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하하데이입니다. 느낌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뒤에 이렇게 고전 제품도 이렇게 다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그때 번개장터에서 이것도 초반에 뭐 종류별로 띵받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기도 했거든요. 그럼 하나에 두 장씩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본격 바인더를 한번 몰아봐 볼까요? 이거는 최근에 정리했는데 미니 스티커만 따로 제가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다이소에 있는 명암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거 근데 쓸만한 것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따로 해줬어요. 그래서 명암 같은 거 받으면 뭐 이런 거나 이런 건 명암인데 받으면 버리기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예쁘죠? 이런 건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짜잔! 원조는 이거예요. 한 3년 된 건데 도무송이랑 그런 것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역시 다이소 바인더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싹 다 모아놨었습니다. 네, 저는 통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쓰더라고요. 이 통은 그냥 택배 보낼 때 포장하는 용도로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절대 안 써가지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예전에 유행했었던 거 이런 것들 다 모아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진짜 스티커처럼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예쁘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버리지 말라 한 게 제가 스티커는 보전템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꽤나 오래 모았습니다. 페어 갔다 오면 다 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입니다. 그러면 다꾸템이 좀 늘어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싹 모아놓고 조각 스티커도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한참 스크랩 닦고 할 때 모아놨던 거 진짜 많죠? 위 뒤에도 스크랩 닦고 할 때 모아놨었던 겁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정리해서 모아놨었어요. 뭐 엽서라든지 큰 스티커 아니면 어디서 받아온 것들도 다 넣어놨습니다. 네, 조금 정리하기는 힘들었겠지만 보니까 너무 깔끔하죠. 이런 거는 지금 써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가 미니 스티커들이고요. 진짜 모조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은 사이즈 모조지 바인더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긴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건 쪼람지 모조지 바인더인데 이렇게 위로 넣을 수 있는 작은 칸이어서 요거를 저는 이제는 계속 쓰고 있고 큰 거는 그냥 앞에다가 넣어뒀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릴 점은 모조지 바인더는 특히 더 두서없이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렇게 겹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웨스티스 작가님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제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거든요. 저는 투머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요즘에 산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나면 겹쳐놨던 걸 이렇게 옮겨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덤으로 받았던 건데 그래도 잘 넣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조지가 좋더라고요. 색감이 막 캐릭터가 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은은한 게 좋아서 은은한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지를 정리할 때에는 뭔가 막 순서대로 넣진 않고 모조지 바인더를 더 늘리고 싶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거에 빈 공간을 조금 만들거나 찾아서 거기다가 그냥 넣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산 거 포랑 작가님 거. 이런 거 진짜 잘 쓰이거든요. 이런 거는 역시 다 옛날 거예요. 요즘에 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하는 건 다 옛날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산 것들 이렇게. 요거는 친구가 줬었던 요런 건데 요것도 배경으로 되게 잘 쓰여요.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남잖아요. 그럼 새로 산 걸 이런 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런 주바 작가님 이런 거 이제 받아 넣었던 것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긴 모양군 작가님 거. 그래서 이렇게 모조지 바인더 하나 끝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겹쳐져 있죠? 여기는 여름에 주로 사용했던 모조지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기억하시냐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걸 조금 자주 보고 나름 그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나름 정리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연한 색감들도 인물 닦고 하거나 요즘에는 인물 스티커도 종류가 나름 다양해서 이게 다 쓰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Y2K도 있고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솜솜소소 작가님 거. 이렇게 된 것도 진짜 오히려 이런 게 진짜 잘 써요. 이거는 스크랩 닦고 할 때 썼었던 건데 요즘에 또 잘 쓰고 있어서 따로 빼서 여기다가 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눈에 보여야 쓴다는 주의여가지고 쓰고 있고 요거는 엽서였나? 거기에 있던 건데 요것만 잘 쓸 것 같아서 요것만 또 따로 잘라놨습니다. 메모리 조각 작가님 거. 소소히 거. 소소히는 한 대에다가 모아놨어요. 약간 갬성이 또 다른 갬성이어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약간 감성 닦고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잘 쓰던데
저는 예뻐서 일단 사긴 했거든요. 근데 잘 못 쓰겠어요. 제가 이 예쁜 모조지를 망칠까 봐 못 쓰고 맨날 보면서 쓰다듬고만 있습니다. 조각 스티커들 플러피 러브 클럽에서 받았던 거 이렇게 모아놨고요. 세 번째 혹시나 큰 건 앞에 있죠? 이렇게 모아놨어요. 한 2년 전부터 모아놨던 게 있어가지고 유행템과 유행템이 아닌 것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것도 여기다가 다 모아놔요. 완소클럽에서 샀던 거. 모조지는 이게 보시면 바인더가 많은데 막상 쓰려고 보잖아요? 그러면 쓸 게 없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죠? 마치 저희들의 옷장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별거 아닌데 포인트로 써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따로 모아놨습니다. 페어 같은 데 가면 덤으로 주시는 스티커들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쓰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 덤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오면 이런 게 찐이에요, 찐.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바인더입니다. 이거는 그때 다따따스에서 사고 덤으로 받았던 엽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구침략 엽서들 같은 건데 넣어놓기에는 너무 묵혀두기에는 아까워서 언젠간 쓰려고 냅뒀는데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이건 김모양군 작가님 거 고전 관련된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말랑콩 작가님 거고 이런 거는 다 예전에 모아놨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김모양군 작가님. 김모양군 작가님 거를 최근에 좀 많이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줬어요. 이것도 다 김모양군 작가님 거고요. 이거는 떡매인데 몇 장만 띵 받은 거여서 여기다가 떡매 쪽 말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미니 스티커 덩이나라 제품이고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림체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도 오고 막 이런 건데 뭔가 쓰기가 조금 저는 이런 도무성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도무성 같은 거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것도 덩이나라 건데 미니 사이즈입니다. 진짜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되어있죠? 저의 성격이 물씬 드러나는 그런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뭔가 단정한 바인더를 원하셨다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라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요거는 체리시203인가? 그래서 페어에서 샀던 겁니다. 앞에 이렇게 이게 다 스티커예요. 모조지 스티커.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사봤고요. 이런 거 너무 고전틱하고 예쁘죠, 이런 거. 여기는 겹쳐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년 봄에서 여름에 샀던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살 때여서 뭐가 좀 많죠? 요거는 스크랩 닦고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색감 진한 것도 되게 은근히 잘 써요. 포인트로 써주면 너무 예쁘다고요. 이런 느낌? 요거를 제가 갖고 다닐 때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떡매들도 이렇게 한두 장씩 꽂아 놓습니다. 왜냐면 닦고 갈 때 떡매 은근히 하나씩 두 개씩 챙겨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아예 여기다가 넣어놓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누리다 작가님 제품 너무 예쁘죠? 요거는 메모리 조각 작가님 건데 이번 여름에 진짜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떡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바인더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랜덤 뽑기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바인더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거기 바인더에 있는 모조지들로만 골라서 다꾸를 합니다. 뭔가 막 도전하는 느낌도 나고 되게 재밌어요. 김유리 작가님 거 예쁘죠?
근데 예쁜 것들을 써야 되는데 저만 그런가 싶은데 예쁜 거 써야지 하다가 조금 A-급으로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쓰고 너무 예쁜 거는 아까워서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행이 지나서 결국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많아요. 이렇게 비교력 최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한두 군데 빈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채워놓지 않고 다음에 살 것들을 위해서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작은 바인더는 끝났고요. 제가 모조지를 정리하던 맨 처음 시절에 썼던 바인더입니다. 유댕닷컴 A5 와이드 인데요. 보시면 진짜 옛날에 쓴 거가 티가 나는 게 모조지 색감부터가 다르죠? 이런 귀염뽀짝한 것들이 많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가끔 쓰이거든요. 근데 캐릭터 있는 거는 쓰기가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정리정돈 같은 거는 진짜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처럼 정리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던데 한수 배우고 싶어요. 이것도 여름에 산 건데 까먹고 못 써줬어요. 맨날 쓰던 바인더만 쓰다 보니까 촌문방구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잘라쓰는 모조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 요런 거나 이런 거는 모차모차에서 샀던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마스킹 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유행템들이 쭈루룩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느낌이 좀 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때 사놓고 아까워서 안 썼던 건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는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바꾸고 싶어지네요. 제이하우스 뒷돼지인데 칠판이어서 언젠간 쓸 것 같아서 모아놓고요. 이것도 다 잘라 쓰는 것들이고요. 뒤에는 나름 최근의 것들이 많아서 좀 많이 빼서 썼습니다. 요거는 다이소. 요렇게까지 보조지 끝입니다. 어떤가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깔끔하진 않지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키스컵? 보여드렸던 키스컵들? 보조지들 다 모아놓은 트롤리들이고요. 요 밑에는 요렇게 속지 A6, A5 아니요 와이드 요렇게 속지를 다 모아놓고 이거 보조지 대신 이렇게 골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종류가 많은데 그냥 번개장터 같은 데에서 뭐 몇 장씩 띵 해가지고 파시는 분들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샀습니다. 아니면 예쁜 건 이렇게 통으로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떡배들 있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바닥에 넣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테들인데요. 마테들은 이렇게 넣고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 종류별로 제가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정리는 이렇게 다 저는 말아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탑이 있었거든요. 마트 탑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다 없애고 그때그때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긴 아직 다 안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옛날에 유행했던 체크 아이템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마트에는 사실 뭐가 없기도 하고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이건 보여드릴까봐요. 이렇게 대충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눈에 보이게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여러분? 너무 막 우당탕탕해 정리 안 된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살짝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제가 사용하는 스티커 이외에 다쿠 데코템은 요 정도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쫌쫌따리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요 정도로 되어 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작가님 이름을 많이 몰라가지고 갑자기 또 목이 메이네. 제가 작가님 이름을 많이 몰라서 키스컷 관련된 거에서 많이 못 알려드린 게 조금 죄송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보여드려봤고 다음에는
살짝 또 스포 아닌 스포를 드리자면 제가 그 일러스트 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북으로 어떻게 다꾸하고 스티커 대신 활용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려 볼까 해요. 기대 많이 되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고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